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가운데 오늘은 강릉과 고성, 양양, 동해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성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확진됐고 강릉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50대 여성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강릉 확진자는 양양군 현남면 지역 출퇴근자여서 현남면 사무소와 보건지소가 폐쇄되고 직원들이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또 양양에서는 인천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여성과 유아 등 2명이 확진됐고 동해에서도 안양시 확진자의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강원도 누적 확진자 수는 2,667명이고 사망자는 50명입니다.